참 너무 많이 키고 있네요. 뭐 다른 다육이들, 하추들도 힘들어하지만 이 상추들도 바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 한 일주일 됐거든요. 요 상추를 심은 지. 네, 요거는 이제 베란다 텃밭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건데, 아, 일주일 새에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세 군데에다 심었거든요. 베란다 텃밭하고, 그리고 옥상 텃밭에도 심었어요. 그거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거 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자동 급수로 물안 주고 키운, 페트병에다 키운 그 상추까지 한번 세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자랐는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옥상으로 고고 씽. 네, 오늘 여기 옥상에 올라와서 아이들도 한번 볼까요? 네, 아이들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바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차광을 못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던 파라솔이 바람에 꺾여서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조만간에 좀 하우스를 하나, 비닐 하우스를 하나 마련해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한 데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요걸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상추를 보러 왔잖아요. 저희가 앉아서 있어야 할요 탁자에서 다육이들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를 뒤로 하고 여기 텃밭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련한 곳입니다. 텃밭. 밑에 제가 지금 방금 베란다 텃밭의 아이들하고는 확연히 많이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크기는 거의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게 자란 것 같아요. 옥상 텃밭이나 네. 근데 이제 요거 파란 상추 같은 경우는 베란다 텃밭이 훨씬 더잘 자랐고 이 적상추는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는. 근데 요즘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얘네들이 좀잘 쓰러져요. 물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주는데도. 근데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밑에가 베란다 텃밭이 잘 자라는 것 같고, 네, 옥상 텃밭은 이렇게 자라네요. 네, 그래도 일주일 새에 많이 자랐어요. 아직까지 뽑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삼겹살 한번 구워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옥상 텃밭은 이렇게 아이들이 적상추가 아주 그 색깔이 적색으로,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적색으로. 이게 햇빛이 중요한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햇빛이. 색깔이 아주 적색으로 변했어요. 밑에 그 베란다 텃밭하고 색깔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죠? 이 아이들은 거의 비슷하고, 초록이 아이들은.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베란다 텃밭이나 옥상 텃밭이나 크기는 거의 비슷하게 자라는데, 이제 색감이 이게 이제 강압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색으로 변해서 오히려 이게 이제 더 많은 영양을 가지고 있겠죠. 아무래도 뭐 고구마나 아니면 무도 그렇고 적색이 그 보라색 그 아이들이 모두 영양이 많잖아요. 이것도 상추도 적색이 영양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옥상 텃밭하고 베란다 텃밭은 이렇고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베란다 텃밭 안에서 저희가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자동급수로 키우고 있는 그 상추가 어떤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아, 요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되게 보람 있네요. 보람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밑에 내려와서 아, 자동급수로 물안 주고 밑에 자동급수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을 주거든요. 이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 폭풍 성장을 했죠. 완전히 뭐좀 우짤한 것 같기도 하고 파란 거는 뭐 완전히 뭐 일주일 새 그냥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좀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자동급수로 키우고 있는 거고 거의 같은 시기에 하루 정도 차이로 요게 좀 늦게 심었는데도 이렇게 잘 자랐고요.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장 이상적으로 자라는 것은 요거인 것 같습니다. 파란색도 그렇고, 거의 이것도 물을 계속 거의 매일 줬거든요. 옥상도 그렇고. 근데 옥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적상추가 훨씬 더 적색으로 변했고, 이건 한 중간색 정도고요. 파란색은 이제 거의 똑같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베란다 텃밭이 가장 이상적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져보잖아요. 그러면은 요 굵기도 조금씩 달라요. 옥상이 제일 단단하게 굳어 있고, 요거는 중간 굵기. 네. 요거는 굉장히 얇아요. 만지면. 네, 그런데 참 폭풍 성장을 했어요. 뭐 이렇게 좀 베란다나 옥상에 텃밭이 이렇게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키워서 먹는 것도 영양학적으로나 이 유기농 상추로 최상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바로 뽑아 먹어도 될것 같고요. 아, 일주일 후에는 제가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뭐 상추로 해 먹을 것은 많아요. 상추 샐러드 같은 거. 네, 간장 소스로 만들어 가지고 샐러드 같은 거 먹어도 굉장히 좋고 상추도 몸에 좋잖아요. 고기 먹을 때꼭 상추를 먹어줘야 건강 상태, 뭐 혈액에 뭐 기름이 끼지 않고 상추를 먹어줘야 좋죠. 대박 폭풍 성장이네요. 네, 강추입니다. 강추. 자동급수로 키워 먹는 상추, 강추입니다. 네, 요거 중간 크기. 옥상에는 또 적색으로 아주 건강하게 또 그것도 건강한 상추죠. 다 집에서 키워 먹는 거는 유기농 상추로 다 건강해요. 근데 뭐 옥상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베란다 텃밭이나 자동급수로 키워 먹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심었는데 어떻게 컸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네, 여러분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 물을 이게 매일 주지 않아도 돼요. 요거는 거의 이제 매일 줬고요. 옥상도 거의 매일 줬습니다. 귀찮으시고 영양학적으로 유기농으로 이렇게 야들야들한 상추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요, 이렇게 대박, 네,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아닌가요? 대박.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네, 옥상하고 여기 그 자동급수, 옥상하고 자동급수에서 첫 수확을 거둔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도 한 보울이 나왔네요. 요거를 이제 옥상 애들도 이렇게 좀 크고 해서, 근데 참 두께가, 요거 옥상 애들은 굉장히 두꺼운데, 여기 아이들은 좀 얇아요. 이렇게 또 얇으면 얇은 대로 먹는 맛이 있고 한데, 요거는 이제 쌈 싸먹을 정도의 크기는 아니라서, 제가 이제 상추 샐러드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 먹어 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번에는 먹방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상추가 많이 컸을 때는요. 네. 삼겹이 파티.